안녕하세요. 유빌라테 음악 TV입니다. 벌써 9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재밌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테너와 베이스를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테너와 베이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1강부터 악보 읽는 법, 암호가 아닙니다 등등을 다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낮은 음자리표로 읽는 법을 안 가르쳐 줬다면서 결국 우리는 악보를 놓고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면서 테너와 베이스를 위한 강의를 준비해달라 그러셔서 오늘은 테너 베이스 위주로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프라노만 사랑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 그리고 하트 이만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테너와 베이스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였고요. 테너하고 베이스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쓰지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런 말할 때도 쓰고요. 무슨 테너 음자리표 이럴 때도 쓰고, 악기 이름 중에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테너, 트럼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테너, 베이스, 이런 것들이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테너가 주인공일 때도 있었습니다. 예, 중세 시대 때 있었던 많은 사본들 열어보면은요, 그러니까 기록들을 열어보면은 테너가 테노르가 정말 중요한 멜로디였고 그거에 대비하여 아래쪽으로 있는 것이 그것에 대비해서 나온 것이 베이스 그리고 위에 그거에 대비해서 더 높은 쪽으로 있는 게 콘트랄로 그래서 알토의 역할들이 나오기로 했고요. 역사적으로 최상 성부를 트레블이라 부르든 등뭐 이름이 바뀌는 거를 따라서 시대가 얼만큼 바뀌었는지 드러나는 음악사의 악보들이 많은데 꽤 오랜 시간들이 거기서 봤을 때 주선율, 정선율, 칸투스 피르무스 등의 이름이 붙었지만 중세 시대의 그레고리안 찬트로서부터 온그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되게 된 제일 중요한 것들이 테너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음악을 만든다고 치면 그 찬송가 주선율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선율을 지지고 볶고 삶기도 하고 뭐 이렇게 헹궈서도 먹고 그냥도 먹고 여러 가지로 바꿔서 음악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중세 시대에 꽤 오랜 시간을 테너가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최초의 다성 음악이었던 오르간음부터도 그렇고 소프라노부터 멜로디가 된게 아니라 테너가 멜로디를 담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높은 음자리표, 음정도 높은 음자리표로 했어요. 음계도 높은 음자리표로 했어요. 뭐, 장음계, 단음계, 모든 거 설명할 때왜 높은 음자리표로만 해주시나요? 저희는 낮은 음자리표를 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낮은 음자리표 위주로 해서 음악 이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남성들만 보시는 거 아니고 모든 대원이 함께 공부하지만 위주를 남성들로 가겠습니다. 자, 왜 남성들은 낮은 음자리표를 쓸까요? 높은 음자리표도 있는데 높은 음자리표를 그려놓고 한 옥타브만 낮춰서 소리를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남성들은 변성기를 지나면서 음역이 한 옥타브 여성들보다 비교적 낮게 내려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보다 남성이 한 옥타브 낮은 소리를 낸다는 것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낮은 음자리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리는 건데 F라는 영어 필기체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름이 F, 그래서 클래프라고 붙입니다. 낮은 음자리표, 낮은 음을 표기하기가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베이스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높은 음자리표에다가 음을 다 그리고 실제 소리 나는 실음은 저 밑에서 그리기는 하는데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왜 남성들이 낮은 음자리표를 쓰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랑 남성이랑 한 옥타브 차이 난다고 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학교 종이 땡땡땡 보통 쏠쏠랄라 쏠쏠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악보를 그렸을 때는 어디서 내어지냐면 하 조금 굵게 해볼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좀 굵게 가보겠습니다. 학교 종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이랑 남성이랑 똑같은 음정을 부르는 거죠. 이 악보를 놓고 부르는 건데, 여성보다 남성이 한 옥타브 아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아는 C4의 가운데라고 하면, 요 자리를 요 악보에서는 지금 솔, 도레미파 솔, 한번 다시 볼까요? 까만 건반 두 개가 있는 것의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레미파 솔요 자리예요. 여성이 소리를 내면 요 자리에서 그대로 소리 나는데 남성은 이거보다 한 옥타브 아래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똑같은 음악인데 F클랩으로 그려볼게요. 솔이 어디냐면은 여성도 남성도 덧줄 하나가 가운데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자리예요, 지금 두 개가. 여성의 요 자리도 여기, 남성의 요 자리도 여기, C4의 음역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선의 가운데에 있는 C부터. 여성은 이 소를 소리가 내도 상관없지만 남성은 한 옥타브 아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냐면 이 가운데부터 우리가 다섯 개 올라간 완전 5도, 도레미파 솔, 완전 5도 윗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보면,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도가 여기잖아요? 도레미파 솔. 덧줄이 세 개나 붙었어요. 오선지에 이렇게 덧붙여서 그려주는 줄들을 덧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덧줄이 하나, 둘, 셋 해야지 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이 간단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소프라노나 여성의 음역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지는데 남성은 이렇게 덧줄 세 개. 우와, 라는 더 높아요. 학교종 치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러면. 덧줄 그리기 어렵죠. 근데 보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딱 봤을 때이 음이 뭔지 구분이 잘안 가거든요. 그러면 세어보셔야 되잖아요. 덧줄 하나가 도니까 도레미파솔 이렇게 올라가셔서 보셔서 언제 이승훈 선생님하고 하나 둘솔 이런 거 박자를 맞춰서 시창 연습을 하시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음역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익히 아실 테고 이렇게 덧줄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남성들은 낮은 음자리표를 쓰는 겁니다. 그럼 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왜 남성들은 낮은 음자리표를 쓰나요? 쉽게 보기 위해서, 편리성을 위하는 거죠. 무엇을? 덧줄을 많이 안 그리기 위해서. 덧줄을 많이 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악보를 한눈에 빠르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악보를 읽는 능력, 악보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낮은 음자리표를 쓰게 되면 덧줄이 없으니까요. 빨리 보이고, 빨리 노래하고, 정확하게 동시에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게 되는 일들이죠. 자, 그러면 남성들은 낮은 음자리표를 쓰는 이유는 이제 답이 나오셨죠? 여성처럼 하려면 덧줄을 많이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또 하나 있기는 해요. 어떻게 썼냐면, 혹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호 보신 적 있으세요? 높은 음자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밑에 어떻게 돼 있냐면, 8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제가 너무 두껍게 했나요? 다시 그려볼게요. 높은 음자리표랑 똑같이 돼 있는데, 밑에 8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남성들 테너를 위한 음자리표 맞습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낮게 부르는 그런 악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곡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해요. 요즘에 이런 높은 음자리표 밑에 8 붙이는 건 남성 합창 또는 옛날 악보들 그런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거나 또 보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여러분의 접하실 수 있는 교회 성가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드물다는 거. 보셨습니다. 요번에는 낮은 음자리표를 그러면 남자 목소리만 쓰는가?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낮은 음자리표를 쓰는 악기들이 더 있어요. 일단은 먼저 보시려면 우리가 이렇게 오선으로 그어서 만드는 악보 오선지를 앞에 요 자리가 어디라 그러면 잘안 보이시니까 요 앞부분을 막지 아니하고 뚫려 있는 상태로 어떤 상태로 요 상태로 그대로 쓰면서 되어 있는 오선 보표를 작은 보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작은 보표는 한 개의 악기 또는 한 개의 재창 또는 여러 개지만 하나의 음역에서 담을 수 있을 때 쓰는데 음자리표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를 그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테너와 베이스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볼게요. 작은 보표로서 낮은 음자리표를 쓰는 것은 우리가 남성의 인성, 테너 이렇게 적죠. 테너와 베이스, 인성, 사람의 목소리 가능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작은 보표 쓸 때, 작은 보표로 낮은 음자리표를 쓸 때. 혹시 첼로 악보 보신 적 있으시면 이거 가능합니다. 첼로 악보를 보실 때 이거 가능하게 됩니다. 또 바순이라는 악기, 바순 다른 말로 뭐 파고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첼로는 이렇게 적기도 하고 바순은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이런 악기들도 낮은 음자리표를 쓰기도 합니다. 등등등 더 찾아보실 수 있겠죠? 자, 요번에 보실 거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오선인데요. 큰 보표로 그릴 때요. 큰 보표라는 거는 작은 보표 두 개가 세트예요. 세트인데 세트 상품을 내가 세트야 하고 꼭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앞을 묶어주셔야 되고 위에랑 아래에 음자리표를 따로 붙여주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두개다 높은 음자리표이실 수도 있고 두개다 낮은 음자리표일 수도 있고 가운 음자리표를 쓰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큰 보표를 쓸 때는 언제 보시는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찬송가 보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찬송가 악보 보실 때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큰 보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아노 악보. 또뭐 있을까요? 오르간 악보. 그리고 찬송가 같은 4부 합창의 경우도 이렇게 큰 보표로 쓸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낮은 음자리표 이제 어렵지 않으시겠죠? 읽는 법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찬송가를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라고 했는데 찬송가는 누구를 위한 찬송가냐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누구를 위한 찬송가냐면 누구를 위한 악보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쓴 얘기예요. 찬송가는 누구를 위한 악보인가요? 원래 누구를 위한 악보인가요? 찬송가는?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왜 찬송가를 다 회중들이 위에 멜로디만 재창을 하는데 4부를 그려놨는지 모르겠다. 4부를 쓰는 거는 사실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반주자들만 악보를 4성부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전부 다 이걸 보게 해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찬송가 이렇게 4부로 돼 있는 거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악보인가냐면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악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시게요? 4부 합창을 하실 수 있는 또는 이 4부 합창을 제가 가려 놓겠지만 인성, 사람의 목소리를 위한 합창을 위한 악보입니다. 이상하다. 저희는 이거 다 피아노 선생님들이 이렇게 치시는데요. 네, 피아노 선생님들도 이렇게 치시고 오르간 선생님들도 이렇게 치시는 게 맞는데 찬송가는 4부 합창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증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손이 막 크지는 않아요. 손이는 크지는 않는데 나름 피아노 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손이에요. 그래서 한 옥타브가 좀 넘어서 제가 도에서 미 정도까지 닿아요. 닿기는 닿아요. 그래서 10도 정도의 음정을 잡을 수 있는데 보통의 피아노 연주자는 한 옥타브까지를 잡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요. 리스트나 뭐 브람스나 라흐마니노프 같은 경우는 손이 이만큼 저보다 길었기 때문에 더 넓은 음역도 짚었다고 하지만 보통은 한 옥타브들을 많이 치는데
지금 보시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음에 보자를 보시면 남성 파트를 보시면 우와 이것이 무엇인가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안 보인다 김 선생 하실까 봐 제가 확대를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들게요. 또 이래도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고 너무 두껍게 갔나요? 이래도 안 보인다는 분을 계셔서 제가 이걸 세워보도록 할게요. 덧줄 하나짜리 요 도가 도예요. 그러면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건 레예요. 그럼 내려오는 것도 세어볼게요.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그러면 얘는 지금 시 플랫하고 레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 이제 줄여서 그려볼게요.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이 두개 붙었죠? 그럼 우리가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볼까요? 플랫이 두개 붙었으면, 플랫조는, 낮은 음자리표에서 플랫조는 끝에서 두 번째 붙은 조가 그 조의 왕, 으뜸음이다. 그러니까 얘가 끝에서 첫 번째, 얘가 끝에서 두 번째죠? 그럼 뭔 몰라도 얘가 그 조의 으뜸음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요 자리가 백곱도 가운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비플랫. 그래서 얘는 비플랫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이미 다 외웠는데 플랫 붙는 순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시미 라레 솔 도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시미 라레 솔 도파 요게 플랫 붙는 순서거든요. 복습해 드리니까 좋죠? 자, 이게 테너 베이스만을 위해서 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플랫이 두개 붙었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안 나온 애들은 상관없잖아요. 플랫이 안 나온 애들은 얘네들은 지워버리고, 끝에서 두 번째, 요 아이가 이 조의 으뜸은 왕인 거예요. 그래서 C라고 돼 있으니까 영어로 하면 B 플랫. B 플랫 메이저예요. 그래서 지금 보혈에 능력하는 음정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면 한 옥타브가 시에서 시까지가 여기까지가 8도거든요. 그래서 시도레 그래서 이건 10도예요. 10도 음정이고 아무것도 임시표가 붙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겹 음정 한 옥타브가 넘어진 건 넘어간 거는 한 옥타브를 빼고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시도레 그래서 장삼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3도랑 똑같기 때문에 장10도 음정인데 음정을 계산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한 옥타브가 넘는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한 거다? 찬송가는 4부 합창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조표, 어려운 음정, 어려운 겹음정까지 계산하면서 보여드렸어요. 자, 이게 그래서 테너와 베이스를 위한 음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10도 이상 떨어져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 곡에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 있어요. 자, 찬송가를 보신 김에 막 찬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후렴구를 보시면 주의 보혈, 보혈, 베이스. 신나시죠? 능력이 또다. 주의 피막 신나게 가실 것 같은데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거는 4부 합창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 성부부터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4부 합창을 위한 거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4부 합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부라고 돼 있죠? 소프라노 그 다음에 알토, 그 다음에 테너, 베이스. 그래서 저희 유빌라테 성가에 나오는 성가 제목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SATB를 위한 이런 말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때 SATB라는 거는 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SATB. 그러면 여기서 SATB는 최에서 하는 게 S, 최에서 알토, 테너, 베이스죠. 요런 형태에서 멜로디는 누가 하게 돼 있죠? 소프라노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가끔, 아, 우리는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아주 훌륭한 성가대들은 찬양의 가사 표현과 묵상과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의 신앙과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안보로 외워서 하시는 성가대들이 있잖아요. 찬양대들. 남성은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멜로디는 외우기가 쉬운데 남성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테너가 멜로디였을 때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이전에 뭘 보시려냐면 네 가지 음악의 짜임새를 이해하고 가시면 테너, 베이스, 그리고 알토가 하나의 멜로디인 소프라노를 위해서 얼마나 큰 섬김과 희생과 배려와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호가 이상하게 붙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자를 적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네 가지 음악의 짜임새를 말씀을 드릴게요. 호모폰이라는 게 있고요. 폴리폰이라는 게 있고 헤테로폰이, 모노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모포니, 폴리포니는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뭐가 붙죠? 여기도 보면 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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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니가 이렇게 붙죠. 자, 여기서 이 포니라는 얘기는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그리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리스어까지도 오늘 얘기를 할 줄이야. 포노스. 포노스. 포노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건 소리라는 뜻이에요. 네, 제일 쉬운 거는 모노폰이부터 할게요. 모노. 언제 많이 쓰시냐면 여러분이 컴퓨터 연결을 해보시거나 집에서 음악 감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피커 연결을 해보신 분들 알것 같아요. 모노 스테레오냐, 뭐5.1 채널이냐, 돌비 채널이냐, 몇 개의 스피커로 나누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서도 그렇고. 근데 모노 스테레오라는 건 여러분이 많이 꼽아보셨을 거예요. 하나의 음원으로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스피커로 하나의 음원이 추출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마치 유일신인 것처럼 하나, 딱 하나밖에 없는 걸 모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노폰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한자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단성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단선이라고 애매하기도 한데 현재는 단선 음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자가 좀 어려워요. 자, 이에 비해서 호모포니는 단성이에요. 당성은 아니죠. 단성 음악인데 호모포니의 단성과 모노포니의 단선은 달라요. 호모포니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찬송가나 애국가나 교가 같은 거 옛날에 합창할 때 불러보시면 성부가 여러 개로 나뉘죠. 많이 볼 것도 없이 우리 찬송가만 봐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성부인데 멜로디는 몇 개예요? 딱 하나죠? 이런 게 호모폰이에요. 여러 가지 성부, 여러 수의 성부, 아무리 많은 성부의 숫자가 늘어도 주 멜로디가 하나일 때는 호모포니 음악이에요. 그러면 멜로디가 한 개예요. 한 개의 멜로디를 가진 게 단성 음악과 단선 음악인데, 단성 음악은 성부 수는 많을 수 있어요. 성부는 많을 수 있어요. 성부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성부는 뭐 사성부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니까, 성부는 많은데, 멜로디는 하나. 여기는 몇 개라도 상관없어요. 단선 음악은 성부 자체가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성부를 붙일 수 없는 음악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우나? 목욕탕 가면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청산이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런 거 하실 때 여기다 화음 넣으실 수 있어요? 억지로 넣는 거 말고. 그리고 이런 음악을 모노폰이라 그러고 찬송가처럼 성부의 수는 많지만 주 멜로디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프라노가 주로 멜로디를 하시고 알토, 테너, 베이스가 무엇을 하시냐면 이 멜로디가 멜로디일 수 있게 조성적, 화성적 뒷받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멜로디가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요, 화성과 조성과 이 뒷받침이 없으면 색깔이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닌데 우린 단선율로 불러도 색이 좋고 멜로디 좋은데 그거는 호모포니 음악이 기초하여 밑에 걸 생략한 상태인 거지. 베이스는 기본적인 음악의 형태는 호모포니로 되어 있는 거예요. 폴리포니는요, 성부의 수는 많아요. 근데 멜로디가 몇 개냐면 각 성부 수만큼이에요. 4성부로 되어 있는 폴리포니는 멜로디도 그 4성부만큼이에요. 근데 항상 4개의 멜로디가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한 파트씩 주된 멜로디를 꼭 감당할 때가 생겨요. 또는 뒤집기도 하고 모방을 하면서 헨델의 메시의 할렐루야 중에서 할렐루야 하는 부분은 호모포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전능의 주가, 전능의 주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모방을 하지요. 이럴 때는 이것을 폴리포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굳이 한글말로 적어보면은 다성음악이라고 그래요. 성부의 수만큼 멜로디가 되는데 이럴 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모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대위법에 의한 대선율들 모방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다성음악은 바흐의 바로크 시대에 제일 꽃을 피웠던 거죠. 헤테로포니는 달을 이자를 써서 이성음악이에요. 이성음악, 여성, 남성 이런 이성 아니고요. 그 이성도 되겠네요. 근데 헤테로포니는 우리 국악이나 옛날 그리스나 그리고 굉장히 심오한 현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멜로디가 있고 그것을 감싸면서 수식하는 듯한 이렇게 철사 있고 그 위에 담쟁이 수세미들이 막 이렇게 감겨 있는 것처럼 멜로디와 멜로디가 아닌 것들이 섞여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성 음악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조금 어렵죠? 교회 성가에서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성 음악은. 자, 그래서 지금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 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찬송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모포니로 이루어져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찬송가는 호모포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십니다. 성가도 95%, 98%가량은 제 생각에는 호모포니로 많이 작곡되는 것 같아요. 주 멜로디가 하나, 나머지 파트에서 수식을 해주고 보완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악보 읽는 연습을 그래서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높은 음자리표에서 도, 솔, 미, 도할수 있는 것처럼 낮은 음자리표에서도 도를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요 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내려오시는 거는 간단해요. 세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줄, 칸, 줄, 칸. 도, 덧줄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시, 이 자리거든요. 라, 한 칸씩 내려오시면 돼요. 한 번은 줄에 걸렸다가, 한 번은 칸에 걸렸다가, 도시라솔 파미레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솔미도를 하면, 도솔미도. 그래서 여기를 C4 가운데로 잡았으면은, 도솔미도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악보 읽는 법을 말씀드려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글을 열심히 배워도 책을 안 읽으시면요,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한글 빨리 배우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어라. 그 얘기하시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를 많이 보시면 음표도 빨리 보이시고요. 음표가 빨리 보이시면 어느 순간 음악이 보입니다. 음악이 보이시면 가사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찬양을 진짜 찬양을 부르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테너 베이스
어렵지만 낮은 음자리표 악보를 빨리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만 한번 읽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낮은 음자리표 연습입니다. 낮은 음자리표요. 제2미로 음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오늘의 퀴즈.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틀리실까 걱정되시는 분은요, 몰래 달아주세요. 어떻게? 마음속으로 달아주셔도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정답을 올리면 비교해서 보셔도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자리가 도예요. 지금 마지막은 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세시면 된다고요? 도시라솔 파미 레도줄칸줄칸줄칸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높은 음자리표로만 수업을 하고 높은 음자리표로만 악보를 읽고 높은 음자리표로만 음정을 해서 서운하셨던 베이스와 테너 여러분,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도 더 나아진 악보 읽기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댓글로 막 달아주세요. 김 선생아, 그래도 내는 어렵다. 이러시면은 어렵습니다. 적어주시고, 아니면 오늘은 정답 먼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정답, 뭐뭐뭐뭐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